마지막 시간 가볼게요. 여러분들의 인생 한 곡.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내 인생의 진짜 인생 한 곡. 아유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려운 거야. 그렇죠. 네. 자 먼저 거민은 가볼게요. 네. 아 진짜 어려웠는데 어떤 한 네. 저는 알리샤 키스의 펄린이요. 알리샤 키스가 알리샤 키스 노래를 부르네. 이 곡이 제가 이제 진짜 제대로 가수가 되게 해준 곡이에요. 왜냐면은 여러 번 회사에 데모 테이프를 보내고 오디션을 보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돌아오는 얘기가 노래 잘하는 건 알겠다. 근데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. 그러니까 독특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가수의 이 노래를 아냐고 아예 갑자기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바로 연습해서 바로 보내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계속 회사 식구들한테 그 노래, 이 노래, 제 데모를 들려주시면서 너무 자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네, 바로 네. 데뷔를 한 거예요. 처음에 남편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네. 거미는 어떤 매력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고 일단 말이 너무 잘 통해요. 서로 대화가 제일 잘 통하고 굉장히 이 섬세하기도 해서 제가 모르는 저의 그 순간의 감정도 이렇게 알아줄 때도 많고 네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막 너무 평소에 너무 예리하고 이러면 또 힘들잖아요. 근데 예리할 땐 예리하고 네 진짜 두날실 때도 있고 무던 네네 되게 인간적이에요. 굉장히 인간적. 뭔 사람이다. 연애를 되게 오래 하셨다면서요. 네, 5년 만났어요. 네. 그러면은 어느 순간 네. 결혼을 할 거면 빨리 하던가 아니면 안 할 거면 뭐 안 하던가 네. 그런 조바심 같은 거는 저는 없었나? 근데 분명히 이 사람과 계속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서로 결혼에 대한 조바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. 확신이 네. 있었고요. 네. 달라진 게 있어요? 결혼하고 뭐 일단 이분 좀 좋더라. 저희끼리는 뭐 결혼해서 잘 사시는 선배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결혼하면 안정적이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. 근데 그게 어떤 건지 못 느꼈었는데 하고 나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. 진짜 내 편이 있구나 이게 항상 내 옆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. 배워야 돼. 우리 도레미 트리오는 모르는 거여서 우리도 배워야 돼. 싸우기도 하세요? 저희는 진짜 잘 안 싸워요. 네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일단 자라온 환경이 비슷하고 기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. 성격이나 지향하는 면 뭐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것까지 다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싸울 일이 없고 이제 결혼하면 어떤 사소한 습관 같은 것 때문에 싸운다고 하잖아요. 그냥 진짜 치약 짜는 것 하나로도 싸운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그냥 서로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. 아, 그래 이해하네. 네, 그냥 좋게 먼저 이거를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은 그 사람도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화를 내거나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서로 하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. 네. 대현이는 어떻게 싸워요, 친구는? 내 친구가 없는 지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.
잘 받아주셨네.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. 좀 빡하고 있어. 아, 알았습니다. 아, 그럼 다음에 꼭 한번 보게 해주세요. 네, 다 같이. 네. 자, 우리 유나 누나. 정말 어려웠습니다. 아, 진짜 어렵겠다. 그렇지만 이 노래를. 아, 제일 좋아하는 노래. 네, 세 번째 솔로 앨범에 있는 감사합니다. 아. 곡이었는데요. 저희 노래들이 좀 약간 우울한 내용이 많거든요.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은데 저희가 데뷔했을 20년쯤 전보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대들이 더 정말 빡빡한 현실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.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노래에 공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딱 발표했을 때보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더 깊게 애정을 가져주신 곡들이 많거든요. 이 노래도 그 중에 하나고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면들을 다 경험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되게 감사하고 깊게 느껴져요. 그 사랑이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이모. 그럼 우리가 당연히 노래를 좀 들어볼 수 있겠죠? 불러야죠. 아, 좋다 좋다 좋다. 감사합니다.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.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가사가 아 검씨가 두 손을 모으셨어요. 아, 성경 제가... 말씀 듣듯이. 네, 되게 제가 되게 힘들 때였는데 우연히 방송에서 이 노래 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아.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가지고 아.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날 뻔했어. 되게 위로 받는 노래. 네, 너무 아. 너무 감사합니다.